네, 오늘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군은 바뀐 게 없다며 부인했습니다. 개성공단에서 우리 근로자가 철수한 이후 오히려 북한군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도영 기자. 네, 국방부입니다. 네,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. 네,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 발사 준비를 중단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. 미사일과 지상기지가 주고받는 전파 신호 등이 21일 전후에 잡히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. 탄도미사일 감시 요격을 위해 동해에 배치됐던 미 해군 추적함도 26일 일본 사세보 기지로 복귀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우리 군은 그러나 북한 미사일 관련 활동이 기만일 수 있어 완전 철수 시까지 감시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배치 상황이 이달 초와 바뀐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이번 주가 북한군 위협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은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잔류 근로자 50명이 모두 철수하는 날이고 내일은 한미연합훈련 독수리 연습이 끝납니다. 특히 독수리 연습 기간 잠잠했던 북한군이 훈련 종료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. 또한 우리군 대비태세와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떠보려고 휴전선 등에서 저강도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아직은 개성공단 경비 병력과 인근 정규부대의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.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TV조선 김도영입니다.